지난해 국내 증시의 기업 공개 공모 금액이 2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. 상장 첫날 평균 수익률은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고, 이른바 따상을 기록한 사례도 증가했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상장한 기업은 총 89곳으로 1년 전보다 27.1% 증가했습니다. 공모 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 수익률은 57.4%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 등 15곳은 따상을 기록하는 등 상장 첫날 주가가 폭등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. 금감원은 앞으로 메타버스를 비롯한 신기술, IT 업종의 IPO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증권신고서의 산업 동향과 위험 요소 등이 체계적으로 기재되도록 하고 특례 상장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